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올리브영 에센스 부문 1위 에센스 아이소이 자티 세럼 2종을 비교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이소이 자티 세럼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해보자면 흔적 세럼 이름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자티 세럼의 원조 제품이죠. 유해 성분 제로, 성분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정품 자티 세럼입니다. 비타민 A, C가 풍부한 불가리안 로즈 오일과 미백 성분 알부틴의 시너지로 빠른 미백 효과를 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삼천송이에서 똑똑똑 단 1g, 오직 물로만 증류해 첫 번째로 얻은 귀한 원료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여드름성 등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며 잡티, 피부톤, 피부결, 피부 투명도 개선, 인체 적용 시험 완료한 제품입니다. 또한 병풀, 어성초 등 진정 성분 함유로 울긋불긋 피부 진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단 잡티 세럼 오리지널과 건성용 잡티 세럼은 겉으로 봤을 때 투명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투명한 게 오리지널, 조금 더 불투명한 게 건성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리지널 제품을 보면 겉에 병에서도 보였듯이 투명한 세럼입니다. 흡수력이 빠르며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건성용 제품은 약간의 하얀색 세럼입니다. 오리지널과 다르게 조금 더 수분감이 많아서 그런지 쭉 흘러내리는 제형이었고 이것도 역시 빠르게 흡수되는 제품입니다. 오리지널과 건성용 두 개를 같이 비교해보자면 거의 비슷한데 건성용 제품이 몽글몽글한 수분이 더 채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등에 올렸을 때 건성용은 손등을 타고 쭉 흘러내리는 제형이었습니다. 얼굴에 직접 반반 발라 비교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빠른 흡수력은 비슷했어요. 다만 건성용을 바른 쪽이 조금 더 피부 속 깊이 수분감을 채워지면서 탱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잡티 세럼과 오리지널 건성용 잡티 세럼의 잡티 개선 효과는 동일하며 보습감의 차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아이소이 잡티 세럼을 비교해봤는데요. 효과는 동일하니 각자 피부 상태에 맞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